만들까 이제?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업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아 그러면 생활이라도 좀 보태든지. 동생한테는 어머님이 통장도 주시든만. 아 돈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부양은 형님 첫째가 하는 거예요. 동서 지금 맞으면 다 한 거야 지금? 아 형님 저 바빠요. 전화 끊을게요. 여보 미치겠어 진짜. 통장에 잔돈도 없고 잔고 하나도 없고. 여보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동서한테 통장 주고 나는 뭐냐고. 시어머니의 재산을 몽땅 가져간 동서. 그리고 나몰라라 하고 도움 하나 안 되는 남편이 사오는 첫째 며느리.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야, 이 여자의 적은 여자라 하더니만 딱 그런 상황이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 거예요? 남편도 사실 뭐 누구 편들기가 좀 그런데요. 아유, 정말 어렵죠. 네. 예, 정말 어려워요. 근데 요즘은 특히 재산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게 굉장히 더 첨예하게 갈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부부가 만약에 우리 부부가 정말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면은 재산에서부터도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예, 우리가 받을 거가 예, 어디 가는구나 그거 생각하면 정말 배가 아파가지고 관계가 다 망가지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기에 남편 입장에서 누구 한쪽 편을 들어라라고 했는데 네. 저 형의 부인 편을 들 수도 없고 무조건 자기의 와이프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다 보니 이게 해결 방법도 안 생기고 계속 안 등 돌리고 있을 수 형제들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옛날에 그 소혜왕후라고 이렇게 성종의 어머니께서 우리가 말로써 육친이 화합을 하기도 하고 말로써 멀어지기도 한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말 말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는데 이때 남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여기서 비교를 하거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서가 더 잘한다라든지 아니면 중재를 하려고 한다든지 네. 당신도 좀 참아라 또 어머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경우는 오히려 더 관계가 더 복잡해집니다. 무조건 아내 편만 들어주면 됩니다. 네. 일단 비교는 네. 절대 금물이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동서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건가요, 변호사님? 사실 이런 경우는 바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이제 이게 계속해서 갈등이 생겨서 이게 회복이 안 되면 그거는 이혼 사유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재산 관계가 얽히면 형제 간의 사이가 남보다 못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걸 좀 조율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럴 경우에 그 나중에 상속 다툼으로 번질 수가 있으니까 미리 이 부분은 좀 남편분이 좀 치사해 보일지라도 약간 이 부분을 조정을 해서 아내 마음을 좀 달래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신고부 갈등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사위 미움은 장모. 사위 사랑은 장모 아니에요? 그러게. 얼마 전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가 근처로 이사하게 된 최눈치 씨. 여보, 나 친정 갔다 온다. 알아서 밥 챙겨 먹어. 아니 또 가? 아니, 어디가 당신 집이야? 또 시작이야? 하지만 친정이 가까워진 이후 집에 있는 시간보다 친정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진 아내. 혼자서 편한 것도 잠시 이내 적적함을 느끼는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점점 부인에게 불만은 쌓여갑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하지만 부인은 연락 한 통 없는데요. 여보세요. 여보. 아 지금 밤 12시가 넘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집에 안 들어오고. 자기야 나 늦었는데 그냥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 바로 출근하면 안 될까? 안 되긴 뭐가 안 돼. 여기서 자고 가. 아, 엄마 다 들려. 이제 늦게 들어오는 것도 모자라 친정에서 자고 오는 부인. 이뿐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장모님의 전용 기사가 돼버렸는데요. 그리곤 끝없는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자네 아직도 성질 못했다며? 그렇게 능력이 없나? 우리 사위가? 아니 그렇게 능력이 없으면 집에 돈이라도 있던가. 아니 우리 딸이 친정에 자주 간다고 뭐라 했다며? 아니 어머니 그거는 좀 말씀이... 아니 내 말이 틀려? 아직도 전세에 살고 그래 장인 장모 해외여행을 한번 시켜줬나 뭐했나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없으니까 되는 일이 없지. 시도 때도 없는 잔소리에 이제 인신모독까지 하는 장모. 지금이라도 딸을 더 좋은 사람에게 보낸다며 사위에게 이혼하라고 요구하는 장모.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장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장모님 사랑을 못 받긴 했었어요. 네. 나 저런 장모님 저거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겠네요. 얼마 네. 남자로서 굉장히 자괴감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렇죠. 장모님.